서울역에 아빠, 엄마들의 사진 쫙 걸린 거 보셨나요? 이혼한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200명의 이름, 나이, 직장 등 신상이 공개된 건데요. 명예훼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최 측에서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근다면 다 부셔버리겠다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 권리인 생존권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가구는 70% 가까이 되고요. 양육비를 내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만큼은 꼭 통과되어서 나쁜 아빠들과 엄마들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술 먹고 나서는 막 갑자기 자신감이 쏟고 입도 트이고 막 못하던 영어도 잘할 것 같고 과학적으로 틀립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연구자들이 이 주제로 실험한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했는데요. 학생들에게 반은 물, 반은 술을 마시게 하고 2분간 외국어 말하기를 시켰는데 문법이나 단어 사용은 비슷했지만 술 마신 그룹이 조금 더 유창하게 말한다고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술 마신 생물학적 효과인지 아니면 심리학적 효과인지는 아직 구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 마시면 오히려 정확히 반대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 아, 내가 술을 마시면 열을 잘하겠구나 생각하신 분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외국어 공부지 음주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빨대 없이 일주일 살아보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빨대 없이 커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많은 곳에서 빨대를 아예 없애거나 다른 거로 대체하는 등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었죠. 이 중 스타벅스에서 시범 도입한 종이 빨대가 드디어 올해 안에 전국 모든 매장으로 확대된대요. 종이다 보니까 좀 흐물흐물해진다, 껍질이 벗겨진다 등등 피드백을 받아 내구성을 높인 흰색 종이 빨대로 결정. 크림 올린 음료에만 빨대를 쓰고 아아나 라떼는 빨대 없는 빨대를 쓸 거래요. 지금 플라스틱 빨대가 있는 곳에선 다 쓰고 바꾼다고 하니까 아마 내년 되기 전에는 대부분 매장에서 종이 빨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종종 가는 만화 카페, 아, 편하게 쉬면서 만화 보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청소년 유해업소였다는 거 아셨나요?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한 유해업소 중 하나여서 학교 근처에서 영업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요즘 만화 카페 보세요. 분위기도 쾌적하고 밝고 성인 만화도 잘 구분돼 있고 밀폐된 곳에서 막 야한 거 보고 불량 청소년 모임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초등학교 근처 만화 카페 사장님이 가게를 금지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만화 카페는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했고요. 최근에 노래방이나 당구장도 마찬가지로 유해업소 취급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사회가 바뀐 만큼 제도도 잘 따라와야겠죠? 여러분, 우리 내일은 7시에 만나요. 좋아요, 구독! 7시! 7시?